탯줄이 끊긴 아기를 안고 있는 루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는 이 아기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루나에게 처음 생긴 딸입니다. 그런데 루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우유를 먹고 있는 루시의 머리를 젖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루나의 배를 보니 출산 후 루나가 배가 많이 고픈 모양입니다. 얼굴이 유난히 홀쭉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시의 배꼽에 아직도 달려있는 탯줄을 덥석 집어 입에 갖다 댑니다. 이 탯줄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루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루나는 포기해버리고 주변을 살핍니다. 혹시 카메라맨님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딸인 루시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한참 쳐다본 후 루나는 루시의 팔을 두 손으로 잡고 내 딸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면서 번쩍 들어올리고 쳐다본 후 한쪽으로 안아줍니다. 루나는 첫 임신과 출산에 딸을 낳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딸인 루시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루시 또한 눈을 뜬 채 한쪽 손으로는 엄마의 털을 잡고 움직여봅니다. 루나는 또다시 루시를 품에 끌어안은 채 루시가 우유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우유를 잘 먹고 있던 루시가 갑자기 뒤로 자빠질 찰나에 루나는 루시의 작은 비명에 놀라 루시를 잡아주었습니다.
루나가 헛구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루시를 아는 채 얼굴색이 변해진 상태로 주변을 보며 헛구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먹었나요? 여전히 루나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마치 위액이 식도로 올라와 그것을 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딸의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잡은 행동도 보여집니다. 방금 보셨나요?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지난 아기 원숭이의 성질이 나왔습니다. 루시는 뭐가 불만인지 엄마인 루나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냈습니다. 루시는 또다시 엄마 루나에게 화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루나는 루시에게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조용하게 타이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 루시는 벌써부터 엄마 루나에게 자신의 성질을 표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얌전한 루나에게 이런 딸이 나오다니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